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최근 B-52 전력 폭격기 전개는 국가를 지탱하는 50kg이나 되는 정당이 아닌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통장 전략은 개인의 정치를 촉구한다는 우리의 성장 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개혁 과제 중에서도 노동 개혁은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의 경고음이 창조 경제를 활용한 신산업에도 개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그 아까 저기 말씀을 오래 하셔갖고 질문이 그러니까 그 저. 이러한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 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 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군이 공격을 해오면 그것은 테러라기보다는 공격 행위이기 때문에 군이 담당해서 해결할 문제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관할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뭐 당연히 군사적 공격이라면 군이 대응을 할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예. 예. 그 당연한 것인데 계속 정부에서 후방 공격에 대한 우려, 뭐 북핵 문제 이걸 가지고 테러 방지법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납득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드리고요. 모든 전쟁을 내려놓고 테러 방지법을 긴급 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테러방지법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고 해서 테러방지법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제가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장관께서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 방지법에 대해서도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또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만 꽃이 완전 유세요. 오면은 이제 기자회견입니까? 네, 그럼 뭐 선수 공사대위원장님하고 선수가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좀 조율을 하고 난 뒤에 하시겠다. 공사대위원장님하고 나가시죠. 나가시죠. 여기 살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대표님이야 어떤 지시 받은 게 없습니다.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예.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정신만큼 고생했습니까? 저희들만큼 고생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똥 물 때 마음 풀리고 똥 놓고 나서 마음 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왜 박수 한번 때려줍니까? 저희들도 여기 권한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여보세요? 혼나요? 정말? 야! 옆에 집에 사단이야 뭐야? 아니! 나를 못하나요? 옆에 사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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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단이 문제야! 이거 있어! 이리 와! 하지마! 사당이야 군다야 그만 얘기해요. 사당이야 군다야. 너 총사냐 집단연대야 그만 얘기해봐. 조용해. 총사냐 집단연대야. 집단이야 군다로 되지. 이 양반 이거 내가 어디야? 나라는 이걸 놓은 거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나도 다 하는 거야. 손대지 말고. 나도 국회의원 후보야. 어? 너 밤에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뭔 후보? 어? 뭔 후보? 이리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다 나가! 경찰? 야 불러라 불러! 야 그것들이야 어디 보냐? 시골들이라니 야 그것들이라니 먹지 마 하지 마 시골 다시 하시면 나가 나봐 아 나봐 이거 봐 이거 내가 부르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저를 갖다 그런지 알아요, 세상에? 뭐라고 가만히 있어? 대변인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나 쓰는 거야? 큰방진 것들 말이야. 홍사덕 위원장하고 다 조율해가 하는 거란 말이야. 홍사덕 위원장하고 다 조율해가 하는 거란 말이야. 예의라고. 예의는 무서워. 양대 같은 것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 뭐야, 우와, 진짜 완전요. 야, 이거 후라 맡아라, 너만. 특히 이분, 이분. 이게 내 땅이야. 이 나무 여기 어디 애들 놀이터다 하는 거 이거 나무 당에 와서 왜 이래요? 왜 이러는 이유? 남의 당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당원이요? 아니 그렇게 하자. 내가 천대. 나무 뭐지 하니까. 근데 여기 하니까 싫은 소리 안 해. 총장이요! 나왔어요! 총장이요! 왜 총장이요! 하라고 해도 될 거 아니야? 이거 깡패야 뭐야 지금? 저희들도 여기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요? 깡패 같은 것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 여기가 남양주, 그 당시 수저구 남양주경 얘기고 그래서 내가 그 정도를 얘기했어. 네가 뭐 기름칠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가 돌아가는 얘기고 10월달까지 통과가 좋아야 남양주 시장을 하던 남양주 출마하고 사들 내가 원하는 거는 국방 장관을
국정 후보 연설이 끝나면 썰물처럼 몰려나가는데 매일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 새누리당밖에 안 뽑아있나. 아, 잘 뽑은 것 같으세요? 잘 뽑았죠. 나라 다 팔아먹은 새누리당이에요. 왜요? 그냥 우리 고향 대구.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최근 B-52 전력 폭격기 전개는 국가를 지탱하는 50kg이나 되는 정당이 아닌 선거구도 획정지지 못한 통장 전략은 개인의 정치를 촉구한다는 우리의 성장 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개혁 과제 중에서도 노동 개혁은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의 경고음이 창조. 님이야 어떤 지시 받은 게 없습니다. 나오시죠.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예. 네. 우리가 침박연대에서 박사마저 아 이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어서 아주 괜찮아요. 지금 왜 우리가 홀대하는 거예요? 홀대는 홀대 아니죠. 의원도 의원님한테 다 전달했고요. 공사가 의원님한테 지시 다 받았고 지침 받았고 다시 확인하세요. 자 이걸 아직 하지 마십시오. 다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시받은 거 다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간관계에서? 우리가 박 대표님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박 대표님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버티는지 알아요? 저희들만큼 고생했습니까? 저희들만큼 고생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똥 물 때 마음 풀리고 똥 놓고 나서 마음 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왜 박사한테 이러십니까? 저희들도 여기 권한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여보세요? 못 달려! 당신! 정말! 야! 여기 지금 사달라 뭐야? 당신! 아니 못 달려! 당신! 이게 여기 사달라! 그래야! 경제를 활용한 신산업에도 개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그 아까 저기 한 말씀을 오래 하셔가지고 질문이 그러니까 그 저 이러한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 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 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군이 공격을 해오면 그것은 테러라기보다는 공격 행위이기 때문에 군이 담당해서 해결할 문제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관할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뭐 당연히 그 군사적 공격이라면 군이 대응을 할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예. 예. 그 당연한 것인데 계속 정부에서 후방 공격에 대한 우려, 뭐 북핵 문제 이걸 가지고 테러 방지법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납득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드리고요.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 방지법을 긴급 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테러방지법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고 해서 테러방지법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제가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장관께서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 방지법에 대해서도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또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와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 얘 막 부산에만 꽃이 완전 유행해요. 네, 그럼 뭐 정의소장, 홍사대 위원장님하고 정의소장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좀 조율을 하고 난 뒤에 한번 해야죠. 홍사대 위원장님하고. 나오시죠. 아직 나오시죠. 나오시죠. 여기 살지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가.